오늘의 반려견의 그 이 입질로 말이죠. 집안이 아주 피바다가 됐다는 충격적인 사연이라고 합니다. 피바다. 네, 처음부터.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네. 영상으로 한번 직접 만나보시죠. 이제는 어디를 볼지를 모르겠는 것 같아요. 정말 무서워서 찢어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뭐 여섯, 일곱 군데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찢어져요. 딸이랑 저랑 같이 있으면 그 입질의 대상이 딸한테 가는 것 같아요. 누나 아빠다. 아니야, 너. 이거 완전히 180도 확 바뀌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엄마가 차라리 이모집으로 갈게. 애들 내가 계속 데리고 살 수 있을까? 진짜로? 어? 몇 마리입니까? 두 마리예요, 두 마리.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길 온우 엄마 보호자입니다. 저는 딸 보호자입니다. 남길이는 지금 현재 3살이고 남자이고 외식고기이고요. 잘생겼네요. 그러니까 잘생겼어. 시선 강탈이. 그리고 오누는 1살이고 남자이고 웰시코기입니다. 이야, 순하게 생겼다. 오누는 꼬리가 있는 코기입니다. 꼬리가 아주 매력있네요. 그냥 이제 직장 동료들이 남길이는 고속도로, 은우는 국도라고 하더라고요. 응. 무슨 의미지? 아, 털이 남길이는 여기가 하얗게 넓게 퍼져 있고요. 은우는 되게 좁아요. 그래서 남길이는 고속도로, 은우는 국도. 아. 그렇게 이제 별명을 해주시더라고. 누나 앉아. 엎드려. 기다려. 기다려. 앉아. 남길도 해줘. 남길도 줘. 남길? 앉아. 앉아. 엎드려. 남길이, 뻥! 나도. 아니, 뽀뽀. 뽀뽀. 얼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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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지금까지 뭐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 아, 아니야, 안 가. 알았어. 알았어. 쳐다보지 마. 남길이는 일단 방에 들어가거나 뭐 침대에 눕거나 앉거나 하면 그때 이제 먼저 짖기 시작해요. 뭐 안전문을 쳐놨어도 문이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도 하나 이렇게 흥분이 막 되면 짖으면 안 멈춰요. 방문은 이제 닫을 수도 없고요. 왜냐면 방문 닫으면 완전히 막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알면 좋은데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까 왜 짖는지를 모르겠어서 그게 너무 답답하고.